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다음 시즌 북극성의 패치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북극성 시즌은 패치 분량이 상당하니 영상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크림슨 아이스트 미드시즌까지의 오퍼레이터 평균 승률과 빈도를 보겠습니다. 공격의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여전히 미라, 조피아, 에이스가 상위권에서 군림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처박혀있는 방패오프와 칼리가 굉장히 신경쓰입니다.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이하나 도깨비가 성적이 준수해졌습니다. 방어의 경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거가 드디어 집안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너프의 영향이 크긴 컸나 봅니다. 뭐 능력을 조지던 총기를 조지던 적어도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최근 필수 픽으로 인기가 높은 밴딧, 카이드, 뮤트 3형제는 준수한 성적을 유지 중입니다. 밴픽의 경우 공격밴을 보면 예거와 달리 자칼은 여전히 높은 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처에 꾸준하게 높은 밴율로 조만간 대처, 대체오퍼나 가젯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밴딧, 카이드, 뮤트가 높은 픽률과 대처에 높은 밴율, 그리고 재기능을 못하는 칼리까지 이 세 박자가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서 공격팀이 고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어의 경우에는 미라 멜르시가 장기간 1, 2위를 머무르고 있는데요. 북극성 패치에서 이 두 오퍼는 너프를 받으므로 향후 행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패치노트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크게 게임 개선사항, 오퍼레이터 변경사항, 무기 밸런스, 테스트, 서버 한정 패치 내용으로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패치 내용이 많고 또 이전 소개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추가된 내용이나 테스트업에서만 선보이고 본섭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도 있으니 타임라인을 참고하셔서 패치 예정사항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변경된 킬캠입니다. 사망 시점부터 관찰 도구 조종 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사망해도 적팀의 오퍼나 가젯을 클로즈업하지 않습니다. 사망 원인을 보여주는 이 시간은 옵션에서 2초에서 5초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과 다르게 가젯에 사망할 경우 가젯의 주인의 위치나 체력 같은 세부 정보는 뜨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앵커를 하고 있는 카카네 EDD에 죽어도 카카네의 위치와 남은 체력까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단큐끼리 브리핑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함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붙여놓은 C4나 EDD, 마에스트로의 이브라이 같은 가젯으로 인한 사망은 이제 공격팀에게는 굉장히 큰 실책으로 간주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아이콘이 화면 가운데 큼지막하게 뜨면서 킬캠이 진행이 되는데 이 아이콘이 무시하려고 해도 상당히 거슬리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사항 두 번째는 사라지는 시체입니다. 플레이어가 죽거나 처치를 하면 잠시 후 죽은 오퍼레이터의 시체가 사라집니다. 시체를 대신해서 투명한 홀로그램 형태의 오퍼레이터 아이콘이 라운드 내내 표시되게 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디싱크로 서로 시체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상황 때문에 변경된 사항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이슈는 예전 오퍼레이션 했을 때부터 고치려고 했고 고쳤다고도 했고 또 고쳤다가도 다시 재발하고 해결했는가 싶다가도 또다시 재발하는 이슈였습니다. 서버 디싱크를 조율하기보단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에 도입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블랙홀입니다. 소프트월의 벽면에 총알로 미세한 구멍을 뚫고 훔쳐보는 행위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홀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블랙홀을 CG의 정석적인 전략전술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캠핑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빡칠 수 없는 게 함정입니다. 이 기능은 소프트웨어에만 해당되며 바리케이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벽이 뚫리는 원리와 바리케이트가 뚫리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바리케이트의 경우 최초 프리테스트에서 제가 테스트했을 때 이로 인해서 버그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은 소프트웨어에만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바리케이트의 블랙홀 또한 스폰킬이나 특정 위치에서 비슷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향후 업데이트에서 바리케이트의 블랙홀 문제도 이에 관한 해결책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개선사항 네 번째는 총열 부착물 제작업입니다. 개발진이 이 소식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폭우, 소염기, 컴펜세이터 세 가지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폭우 재택기는 기존의 기능과 달라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소염기와 컴펜세이터 두 가지 부착물이 변경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염기는 수직반동 감소, 컴펜세이터는 수평반동 감소의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각 부속품이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직접 쏴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기마다 반동과 패턴이 달라서 이를 기반으로 반동을 억제했는데요. 부착물이 수직 수평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반동 제어가 쉬워진 총기가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여러 총기를 사용해본 결과 K1A, 스콜피온, 베어링 9, R4C의 총열 부착물은 한번 테스트에서 미리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마지막은 효과 범위의 표시입니다. 예거의 ADS, 엘라의 지모트, 노메드의 기압탄, 카이드의 전기직 개발이 배치될 때 효과 범위를 잘 보여주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유효 범위를 보여주는 시각 효과를 추가함으로써 플레이어가 맵에서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창의적이게 배치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오퍼레이터 밸런스 조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라와 마에스트로입니다. 방탄유리 남매가 이제 너프를 받아서 근접 공격으로 블랙미라와 이브라이의 가젯의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접 공격으로 방탄유리가 깨지게 되면 불퉁해지면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미라의 블랙미라, 마에스트로의 이브라이 모두 유리가 깨지는 것은 공격, 방어 오퍼 가리지 않으며 유리의 앞면, 뒷면 가리지 않고 깨지게 됩니다. 다만 이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쏘기 위해서 방탄유리를 열면 시야가 제공되며 블랙미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리를 사출시키면 시야가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미라의 추가적인 개선점이라고 한다면 산소 캐니스터를 터뜨려서 유리를 사출하게 되면 이제는 유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깨지면서 시야를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유리가 덜컥 걸리는 경우 때문에 즉각적인 사격이 소용이 없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개선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모크입니다. 스모크의 원격 가스탄이 벽, 바닥, 천장을 뚫지 못합니다. 가스탄이 폭발할 때와 폭발하고 나서 유지되는 사운드 효과가 변경되었습니다. 효과 범위의 독가스 피해가 0.66초당 15의 체력 감소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엔트리 디나이 원톱 클래스인 스모크는 팀의 중요한 오퍼레이터입니다. 하지만 이를 오히려 악용해서 벽 너머, 심한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방 너머까지 가스를 넘겨서 공격팀의 디퓨저 설치나 엔트리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패치로 악용할 수 있는 기능이 원천 차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스탄의 경우 이전에는 독가스 범위 안에 있는 대상에게 불균일한 데미지를 입혔으나 이제는 가장자리 중심부 상관없이 균일한 데미지를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오퍼레이터는 멜로시입니다. 멜로시는 이제 벤시를 다친 상태로 배치하게 됩니다. 공격팀이 벤시 범위 내에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면 그제서야 벤시의 코어가 드러나는데요. 벤시 코어는 총알이나 근접 공격의 약함으로 이전보다 더 쉽게 벤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시는 이제 오퍼레이터의 손, 발, 엉덩이, 머리를 모두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벤시의 너프가 비싼 근접 알람과 다를 게 뭐냐라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벤시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쉬입니다. 애쉬의 파괴탄 수가 3발에서 2발로 감소했으며 파괴탄은 이제 전기에 면역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알포시의 수직 반동이 증가했으며 수평 분산도가 일정해지며 우상향의 리코일을 가지게 됩니다. 지속 연사 반동이 8번째 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애쉬는 영상 초반부에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트릭스의 정점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속도 그리고 총기까지 세 박자를 갖춘 최고의 엔트리이자 소프트 브리처인데요. 조피아, 이아나와 같은 오퍼와 평준화 사용을 위해서 파괴탄의 수를 줄이고 알포시의 반동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예거 너프로 재미를 좀 봤기 때문에 애쉬에도 비슷하게 적용시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식스와 이아나, 멜로시의 너프도 애쉬의 파괴탄 수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핑카의 밸런스 조정을 보겠습니다. 핑카의 경우 이제 특수 능력으로 공격팀의 기본 체력을 채워줍니다. 초과 증폭된 힐량 오버힐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는 썬더버드와 닭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암호 개수 삭제로 인한 핑카의 조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패치인데 왜 진행을 안 하지 싶었는데 결국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유저들이 원하는 자가소생 기능이나 사운드 이펙트 등 추가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언급은 패치노트에 없었습니다. 비질입니다. 비질은 K1에 의해 반동 제어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직 반동이 약간 증가하고 수평 분산도가 더 일정한 방향으로 우상향을 가지게 됩니다. 지속 연사 반동도 이제 12번째가 아닌 6번째부터 시작됩니다. 비질은 고티어에서 특수 능력과 함께 고속 저반동의 총기로 꽤나 공격팀을 애먹이는 오퍼입니다. K1에 의해 반동을 테스트해본 결과 저는 원래 소음기나 소형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만 이번 총열 부착물의 리워크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도 부착물의 변경을 한번쯤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룩입니다. 룩은 이제 자신이 방탄팩을 깔면서 자동으로 방탄팩을 입게 됩니다. 룩을 제외한 다른 방어 팀원은 동일하게 룩이 깔고 나서 방탄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발키리입니다. 발키리는 이제 자신의 블랙아이 카메라의 우선권을 가져갑니다. 제로, 에코, 마에스트로와 다르게 발키리는 자기가 설치한 카메라도 마음대로 못 봤었는데요. 발키리는 이제 자신의 카메라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입니다. 제로의 아르거스 카메라가 트위치 드론과 같은 재충전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재사용까지 15초가 걸리며 최대 차징은 한 발입니다. 제로의 카메라는 고티어에서 거의 발사와 동시에 파괴되는 가슴 아픈 가젯인데요. 더 전략적으로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배치하기 위한 조치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15초당 한 발씩 카메라를 쏠수 있게 된 것은 좋은데 제로가 언제까지나 사실상 카메라만 받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역할을 수행해낼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무기 밸런스 조정입니다. 베어링 라인이 버프를 받았습니다. 수평 분산도가 좀더 일정해지고 중심에 가까워집니다. 시바나와 에코는 사실 평균 승률에 가까운 편이었지만 라운드당 처치수는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이번에 고품질 보조 무기를 도입해서 추가적인 전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썬더버드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SMG12의 반동이 버프를 받았습니다. 사격격 반동이 감소하고 수직 반동도 감소하였습니다. 수평 분산도가 좌상향으로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지속 연사 반동이 6번째가 아닌 12번째부터 시작됩니다. 비질과 도깨비, 워든 모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접해서 교전하는 게 아닌 이상 아무리 반동 제어를 잘해도 약간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SMG12였는데요. 이번 패치로 그래도 누구나 쓸만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로 테스트 서버 전용 패치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테스트 서버에만 적용되며 북극성 시즌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테스트 서버에만 먼저 적용하는 이유는 우선 게임의 메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화이기 때문이고 당연히 유저들에게 익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시 전에 개발진이 더 많은 피드백을 받고 조율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현재 5월 26일부터 테스트 서버의 게임 내 뉴스를 통해서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뭐가 좋아졌는지를 확실하게 피드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꼭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테스트 서버에만 적용되는 패치 내용은 애프터데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모든 유저가 라운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개발진도 이 시스템이 게임 전체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찰 도구를 중심으로 기술이 구성된 대원들, 예를 들면 발키리나 마이스트로 트위치 같은 이런 오퍼레이터들은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다시 계산하고 밸런스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이러한 조정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플레이어의 피드백을 참고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격팀의 경우 애프터데스 시스템으로 인해서 바뀌는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후 트위치 드론을 포함해서 자신의 드론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팀원의 드론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한 드론에는 안테나가 표시되며 관측 장비와 도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위치 드론이나 아르거스 레이저가 이런 관찰 장비 도구에 해당됩니다. 드론은 전개하지 않고 가진 상태로 사망하게 되면 스폰 위치의 드론이 생성됩니다. 전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트위치의 감전 드론 같은 능력은 사망 시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방어팀의 경우입니다. 방어팀은 특별히 공격팀의 드론 위협에 대응을 위해서 방탄 카메라를 개선했습니다. 리워크된 방탄 카메라는 이제 화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EMP를 발사해서 드론이나 가젯을 8초간 비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카메라 시점을 먼저 차지한 대원이 방탄 카메라를 조종하게 됩니다. 방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의 드론과는 다르게 소유권 개념이 없이 방탄 카메라를 설치한 대원이 아니더라도 방탄 카메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팀은 우측 상단에 드론 카운터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 드론 카운터는 방어팀이 드론을 파괴하거나 모지로 포획한 일반 드론 수를 알려줍니다. 이는 방어팀이 사망한 공격대원이 드론을 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총 10대의 드론 중 현재 상태와 드론 파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드론 카운터는 방어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수 드론이 아닌 일반 드론만 알려주게 됩니다. 에코 마이스트로, 모지는 사망 후에 기술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마에스트로의 이브라인은 방탄 카메라처럼 다른 대원들도 화면을 돌릴 수 있지만 마에스트로가 화면을 잡게 되면 우선권을 마에스트로가 가져가게 됩니다. 사망 후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 유저들이 고려할 추가 사항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조금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6년차 후반부에 적용 예정이라는 페이즈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 리픽 시스템 얘기가 잠깐 보이고요. 또 도깨비의 능력이나 정보 방해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젯이나 신규 오퍼의 언급도 눈에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머 시스템 폐지입니다. 이 시스템은 바로 북극성 시즌에 도입이 될 줄 알았는데 테스업에서만 진행하나 봅니다. 이제 3장갑 대원은 125, 2장갑 대원은 110, 1장갑 대원은 100의 체력으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룩의 방탄판은 영구적으로 체력을 20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치료 방식으로 이제 라운드 내내 최대 체력을 이 수치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리워크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빠르면 이번 북극성 시즌 미드 시즌에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크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녀가 사라져서 참 많이 걱정했는데 테스트 서버 전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올해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뭐 1년 넘게 코드만 보는 것 같은데요. 뇌크의 헬 존재 감성기가 활성화되면 지모트, 벤시, 근접알람, 금속 탐지기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EDD와 같은 레이저 기반 도구는 활성화가 됩니다. 네크가 내는 소리가 더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운드는
헬 존재 감소기를 써도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글리치 효과는 근접 면역이 없어지고 사거리 내에 모든 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네크는 헬 특수 능력으로 근접 도구들을 우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네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레이저 기반 도구는 여전히 작동하도록 바뀐 게 달라진 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말 그대로 방어팀의 가젯 중 감지하는 방식이 재래식인 가젯이면은 네크는 능력을 써도 걸린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북극성 시즌 패치노트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25일 테스트 서버가 열리게 되면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